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7월 24일자 기사네요. 트럼프 26일 이스라엘 총리 만난다. 해리스는 전쟁 못 끝내. 라는 기사인데요. 재집권 시 중동평화 노력 주장하며 새 경쟁자 해리스의 견제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오늘 26일 현지시간 플로리다주의 개인 리조트인 마르라고에서 벤야민 넨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23일 사회관계망 서비스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마르라고에서 넨타냐후 총리를 맞이하길 고대한다며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첫 게시물에서 24일 만날 것이라고 썼다가 추가 게시물을 통해 네타냐후 요청에 따라 우리는 해동을 26일로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전 대통령은 내 첫 임기 동안 우리 본인과 네타냐후는 지난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했고 역사적인 아브라함 협정에 서명했다고 소개한 뒤 우리는 다시 한번 그것을 할 것이라며 자신이 재집권할 경우에 중동 평화를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시도할 것임을 시사했다. 아브라함 협정 서명은 2020년도 트럼프 당시 대통령 주재로 이스라엘과 아랍권 국가인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모로코 등이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한 것으로 의미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의 힘을 통한 평화 어젠다는 이 끔찍하고 치명적인 전쟁들과 폭력적 충돌이 끝나야 함을 세계에게 보여줄 것이라며 해리스는 이것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까대기 시작하네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 포기 선언 후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를 사실상 예약한 해리스 부통령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22일 미국 방문기로 오른 네타냐후 총리는 24일 미 의회에서 연설한 뒤에 25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 것으로 미국 언론에 보도됐다. 그는 이들 계기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관련한 미국 변함없는 지지와 지원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라는 기사입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트럼프가 한 가지 좋은 부분은 냉전 체제의 공산당들과 대화하여 지구촌의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대결을 완화시키고 전쟁 분위기가 고조된 지금 상태를 완화시킨 데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부분은 확신하지만 그런 부분은 확신해요. 트럼프가 북한과도 친하고 러시아하고도 푸틴하고도 친해가지고 이 지구촌에 이렇게 대결 구도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 부분은 트럼프가 다른 것은 10개면 9가지가 다 나쁜데 그 부분에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은 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가 우리 개인적으로 당선되기를 나는 개인적으로 싫어해요. 오히려 바이든을 그대로 이어받은 해리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관세로 해서 지구촌에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줄 것이며 경제 보복이라고 관세 물릴 것이며 주한미군 철수 운운하면서 그때 당시도 5배의 주한 미군 주둔비를 요구하고 철수한다라고 갔다가 엄포를 놓고 이런 식의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국민은 진절머리가 나요. 이제 우리 한국도 핵을 보유하고 한국 네 핵 보유해라 그러고 자기가 주장 말로 다 선포했으니까 우리는 한국은 우리 자주 국방을 위해서 핵을 개발을 착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군은 주한미군 방위비 터무니없는 인상이나 보복 관세, 자국 보호주의 경제는 지구촌의 경제계 어려운 상황을 몰고 갈 것이라는 것이요. 그러나 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7월 24일자 기사 트럼프 26일 이스라엘 총리 만난다. 해리슨은 전쟁 못 끝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